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완전 간단하니 놓치지 마세요. 먼저 후라이팬에 썰어놓은 양파 깔고 그 위에 소고기도 골고루 펴서 깔아주세요. 소고기는 불고기 용입니다. 시간 단축과 간편 조리의 중요한 포인트예요. 골고루 골고루. 이제 규동용 양념장을 만들어요. 물 반컵에 홍다시 1/2 작은술, 1번 가정식의 필수 조미료죠. 거기에 간장, 요리술, 미림은 같은 비율, 2큰술. 더 편리하게 하려면 맨주 50ml를 쓰셔도 돼요. 맨주 하나로 쓰면 편리하지만 세세한 맛의 조절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. 마지막으로 설탕 2 작은술 넣어주면 불동소스 완성. 준비해둔 후라이팬에 골고루 부어 중요한 포인트, 쿠킹 페이퍼로 뚜껑을 만들어요. 적당한 크기로 자른 쿠킹 페이퍼에 가운데에 구멍을 내주고 후라이팬에 덮어줍니다. 이대로 약 6분에서 7분 정도 끓이면 돼요. 저어줄 필요도 없고요. 불순물, 거품 등을 제거해줄 필요도 없어요. 쿠킹 페이퍼 뚜껑 덕분에 오래 끓이지 않아도 고기에 맛이 잘 돼요. 이렇게 종이에 불순물이 붙어있죠? 완전 편리 꿀팁입니다. 규동의 3종 세트, 날개랑 홍생강, 시치미와 함께 드세요. 이상 일본 가정식의 일소 팁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